샴파랑은 또 오랜만에 하네요, 퓨전. 지금 딱 이 모습을 예전에 봤죠? 그때 샴파랑 한번 했었지. 한번 했었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투가? 죄송합니다. 단골 손님 납시오. 비루세이스. 만능 서포트 캐릭 마인사탄. 자, 보면 마인사탄이 S급이고요 공격에 관련된 능력치가 좀 낮아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공격을 안하니까. 자, 패시브가 초재생능력, 이게 정말 좋아요. 자기 차례가 오면 피가 엄청나게 차요, 엄청나게. 그래서 좋고, 무드메이커 주인공이랑 똑같죠. 사기야 사기 이거. 우리 팀한테 정말 좋아요. 게다가 슈퍼 리더까지. 완전 존재 자체만으로 좋은 캐릭이야. 예. 기술은 롤링 어택 4탄 펀치, 저거는 쇼크 거는 거죠. 쇼크 걸고 힐빔이 우리 편 피 채워주고 상태 이상 풀어주고 마지막 스피드 샤우트, 이게 제일 좋아. 한 칸 감소 버전이라서 두 칸으로 쓸 수 있고요. 뭐 속도 업 한 단계, 두 번 걸면 2단계까지 속도가 무진장 빨라져요. 비루세이스, 얘는 말이 필요 없죠. 제가 설명을 예전에 많이 하기도 했고, 얘도 마찬가지고 바도스 누님의 탁구 샴파 퓨전. 또 바도스 누님은 예, 속도가 똑같아. 비루세이스랑 똑같고 기타 능력치가 1900. 와, 높아요. 스피드의 극,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빠른 거예요, 굉장히. 그냥 속도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파괴, 서곡, 편곡, 저것도 위력이 500밖에 안 되지만 뭐 워낙에 능력치가 높으니까 예, 세요. 그리고 타쿠 샴파, 얘는 뭐 일단 기탄이 낮아요, 1400. 근데 방어력은 엄청나게 높아. 격투가 1700인데 이게 이유가 있어. 기술이 파괴신의 장난, 이게 격투 능력치가 125 증가, 땡꼬에 160 증가, 이렇게 해서 예, 제가 파괴를 버렸어요. 격투를 갖고, 그리고 이거 더블 어택 정말 좋죠? 개좋음. 왜냐, 이게 시너지가 있어요. 제 그 무드메이커 이것 때문에 행동을 연속으로 두 번 하니까 우리 편이 또 기가 두 개가 차죠. 그것 때문에 좋은 거야. 아무튼 가보죠. 자, 근데 마침 상대가 또 샴파랑 바도스야. 예, 노린 게 아니에요. 그냥 차례대로 했을 뿐이야, 나는. 그런데 이렇게 예. 목숨 무서울 줄 모르는 바보가 있구만 라고 샴파가 똑같이 갈게요. 이건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최선이야. 최고이자 최선. 자, 우리 편에 예, 바도스 누님이랑 우이스가 있는 것 자체가 언밸런스. 너무 세요. 속도 때문에 그런 게 있죠. 예. 이렇게 3명. 제일 첫 턴, 제일 처음에는 속도가 다 똑같아요, 그쵸? 자, 더블 어택 가야지. 속도가 제일 빠른 바도스 누님, 안녕하십니까? 당신을 장애시켜야겠어요. 자, 한 번만에 안 되죠? 두 번 해야지 그럼. 두 번 가야죠. 아, 야. 아, 장애 실패. 왼쪽. 이제 완전 예, 도가 텄죠. 자, 스피드 샤우트. 아, 근데 근처에 두 명밖에 없어. 하지만 그래도 써야 돼요, 속도를 위해서. 으아! 어디지? 어디지? 아, 모르겠어. 어디를 할지 모르겠어. 예, 이거 몰라. 양쪽에 전부 그 적이 전부 있어가지고. 그만해!
오 다행히! 오 다행히 장인은 아니야. 날 때려줘서 고맙긴 한데 기가 많이 차서 고맙긴 한데 그만 좀. 이제 그만 좀. 많이 찼다. 자 여기서 위에 위에 그쵸. 자 블루 바로 가자. 기가 많이 모였네. 네. 그러면 개왕권 개왕권이나 가죠. 네. 최대 개왕권. 이걸 하면 또 좋은 점이 예, 서포트 공격도 강해져요. 그래서 어? 섬광 기원참 파워다운 유발. 아 나 파워다운 됐어. 아 퀵어택이 지금 안 돼요 범위. 아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뭐냐 순간이동. 자 탁구를 비르스위스 쪽으로 이렇게. 좋지. 이걸 하고 나면 속도가 또 빨라져요. 순간이동 쓰고 나면 속도가 빨라져. 그리고 시간 되돌리기가 우리 편만 맞아 예, 안되고 파괴서곡 편곡 이걸로. 어 두마리 두마리 좋아좋아좋아. 자 데미지 500짜리 500밖에 안되지만 27,000 겁봐요. 당하다니까 안 약해. 그리고 드디어 할 때가 왔네요. 지렸어. 어 계획 지렸어. 슈퍼 사이야인. 어? 뭐야 스피드 부스트. 아니 저런 걸 한단 말이야? 아 뭐야 타임 스킵. 아니 야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짓을 하고 있어요. 막았다. 그리고 자 개왕권 상태인데 이때 전개어택 가야죠. 아까우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때리면 아깝죠. 개왕권이 아까워. 아 막을 것 같은데. 아 역시나. 하지만 써야돼. 개방권 때문에 써야돼. 자 됐어. 4칸 됐고요. 아 상관없어 4칸이야 나. 한칸 감소 버전이야. 몰랐지 자식아. 자 가드. 와 17,000만. 뭐 가드 했으니까. 아 이거 안돼 안돼 안돼. 마인사탄 혼자예요. 그럼 앞으로 가야겠죠. 스피드 샤우트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곳은 여기. 모여있으면 위험하긴 해. 아 샴파 빠른데. 너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아이쿠 2000? 뭐야 2000밖에 안 달아. 어떻게 된 거지? 아 기분파. 아 샴파가 기분파가 있지. 패시브 능력치가 자기 마음대로예요. 낮았나 보네. 네 낮았어. 고마워. 아 이거 써봤자 의미가 없네요. 다 뒤에 있어. 계속 가자 편곡. 속도 빠르고 세고 정말 좋아. 와 아 왔네 왔네 왔네. 더 빨라짐. 야 야 비르스위스랑 어? 아 뭐야 예 비르스위스랑 바도스 누님이 더 빨라졌어요. 파괴의 서거. 근데 이게 아 지금 그거 할까? 순간이동. 자 너를 같이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아 근데 샴파가 내 뒤에 있어. 이제 봤어요. 아 젠장. 아 젠장 바보지 됐네. 야 샴파야 언제까지 능력치가 낮을 거야? 아, 아직까지 낮아요. 끝내자 얘. 이키마슈.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비르스위스 맨 뒤에 있어. 따라잡아. 이것이지 순간이동. 순간이동 쓰고 나면 속도 졸라 빨라짐.
이걸 이용해서 다시 샴파를 이쪽으로 또가 임마. 됐다, 끝내죠. 아 잠깐만, 주인공이, 아 주인공 기 모은 게 아까운데. 일단 쓰고요. 아마 죽지 않은 애가 있을 거야 분명히. 이거 만 서포트 공격 만. 어 역시나 살았어. 아. 아 맞아, 근데 나 격투만 가지고 왔지. 근데 방금 뭐죠? 2800밖에 안 돼. 뭐냐 이거? 기분파? 기분파 때문에 약간 낮아졌나 보네. 예. 그때 예전에 브로리 초3랑 했을 때, 예, 퓨전했을 때 그때 격투가 4000 이상 가지 않았어요? 그때가 최고였어, 최고. 근데 왜 4000까지 갔는지를 모르겠어. 예. 나중에 다시 초3랑 해봤는데, 예, 4000까지 안 갔어. 그때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자, 3위 끝. 3위 클리어. 내가 봤을 때 아마 다음 상대가 비루스 오이스가 아닐까. 비루스 오이스 역시나. 어? 4탄까지 있어요. 그래 봤자죠? 왜 그래 봤자야. 뭐 무서워할 거 없어요.